여기는 신림역에서 5분 거리, 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많이 가까운 1.5룸입니다. 1.5룸. 요 정도 주방 공간이면은 그래도 1.5룸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가격이 관리비는 7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고요. 월세가 7,500, 1,065만원입니다. 와우. 65만원에 관리비 하면 70이 넘죠. 그래서 여기는 역에서 가깝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현재 나온 층은 6층이고요. 근데 1,065도 되지만 2,055, 3,045까지 됩니다. 저는 물론 1,065로도 위치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2,000, 3,000 되면 아주 괜찮습니다. 요 위치 감안하면 일단 요 옷장 두 개 다 귀찮으니까 열진 않을게요. 옷장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책상은 뺄 수 없는 책상이 있고요. 위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방의 크기는 일단 여기 이 벽까지는 3m가 나오고요. 3m가 나오고 여기 이 창문에서 저 벽까지는 2m80이 나옵니다. 3m, 2m80. 그리고 주방 공간. 주방 공간도 식탁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2m30. 여기 이 벽에서 저 중문까지가 2m30 나오고요. 이 벽에서 세탁기 있는 여기까지가 2m10이 나오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이고요. 신발장도 엄청 큽니다. 신발장은 무슨 투룸급이네요. 신발장은 엄청 크게 신발 많으신 분들은 좋겠네요. 옵션은 물론 풀옵션이고 그래서 층도 높고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별로겠지만 앞에 보시면 뚫려 있습니다. 요쪽이 남쪽이네요. 또 남쪽이네. 여기 보면 반은 건물이 박혀 있고 반은 뚫려 있어요. 그래도 요 정도면 불을 꺼도 어둡지 않죠? 그래서 1,065도 괜찮고 3,045로 해주면 아주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위치나 그런 거 봤을 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